내가 너한테 물어봤어요? 날 몰라요. 조직이 물어봤죠? 예. 아, 이분 이번에 정 하나 준 것이고요. 아, 이번에 신곡이 나왔는데 너무너무 좋아. 오늘 그 노래 한번 듣고 싶은데 준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. 정 하나 준 것의 주인공, 현당 씨 갑니다. 어서 나오세요. 아플 줄 몰랐네. 아, 몰랐네. 가슴이 답답해서 창문을 열고 새벽 찬바람 마셔봐도 님인지 남인지 볼 건지 말 건지 좀더 다가오고 새벽 달기 이렇게 아플 줄 몰랐네. 아, 몰랐네. 감사합니다. 사실 이 노래를 맨 마지막에 부르면서 합창하기로 됐는데 미리 반주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또 여러분께 정말 죄송스러워요.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노래도 1시간 반 이상 듣면 지루하고 피곤하거든. 근데 무려 3시간 가까이 계시는데 끝까지 계시니 그래도 지금까지 계신 분은 체력이 받쳐주시는 분들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 시간까지 버티신 분들은 전부 다 100세 이상 사신 분들이에요. 100세 이상 살기 싫어도 100세니까 살아야 돼요, 여러분들. 예. 건강하셔가지고. 아셨어요? 예! 고맙습니다. 또 특히 또 연말에 제 노래 들으신 분들 집안이 잘 되던구만. 맞아요, 맞아. 네. 대박, 대박. 내년에 그냥 집안에 좋은 일 많으시고 아주 온갖 대박, 아주 운수 대통하신 분들이에요. 예, 박수 한번 주시죠. 화이팅 해봐요, 화이팅! 고맙습니다. 왜냐면 모든 분이 다 있었다면 행운이 모든 분한테 다 갈 순 없잖아요? 예, 먼저 여러분께 여자는 뭔지 다시 갑니다. 얘기 그만하고 빨리 그만하고. 고맙습니다.
여자는 모르지 정말 모르지 남자가 왜 혼자 술을 마시는지 여자는 모르지 정말 모르지 남자가 왜 혼자 빗속을 헤매는지 여자는 이별 한 뒤에 울면서도 거울 보지만 남자 정말 모르지 남자가 왜 혼자 여행을 떠나는지 와 좋습니다 예. 여자는 모르지 정말 모르지 남자의 침묵이 무엇 말하는지 여자는 모르지 정말 모르지 남자의 눈물이 얼마나 뜨거운지 여자 정말 모르지 남자가 왜 혼자 여행을 떠나는지 형님 잠깐 일로 오세요 멋있다 아니 현당씨 언제부터 무용단 데리고 다니세요 지금부터 순서가려고 근데 제가 현당 씨 백더생을 모르셨죠? 고맙습니다. 지금 저 오늘 어느 동에서 오셨어요? 저 신월동에서 왔습니다. 성함이 미스터 신. 미스터 신이랍니다. 아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? I haven't. 아 잘 보셨어요. 잘 보시고 잘생겼잖아요. 이거 오늘 술도 하시고 잘 보셨다 한번 이따 데이트 한번 신청해 보세요. 아 그리고 한 번씩 오늘 정말 아침. 예, 남아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. 좋은 노래. 거기 조금 기다려. 예, 예. 원래 이정표 씨하고 커피로 다니는데, 예. 저분이 이정표보다 낫잖아요? 낫죠, 그럼. 예, 강원도 성초 공연 갔다 또 여기까지 오셔가지고, 정말 3시간 가까이 이렇게 하는 인기 코미디언 하만 씨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. 예, 하만 씨는 특히, 여러 어른들을 위한 봉사 이런 행사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오십니다. 복 많이 받으시라고 다시 한번 박수. 알겠습니다. 네. 신곡이 많이 있는데 이번에 한 곡에서 좋으면 한 곡 더 들려드릴게요. 예! 제목은 뭐냐면 이게 해를 보내면서 이게 아쉬운 게 많잖아요. 한 세 가지 생각이 보세요. 내가 그때 좀 참을 걸, 좀 뭐 배워볼 걸, 내가 용서할 걸, 도와줄 걸, 베풀 걸 이런 거거든요. 그래서 사실 가슴 아픈 일도 일단 지나고 별게 아닌 게 많잖아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인생 연륜이 있으시니까 다 아실 거예요. 그래서 일단 껄껄껄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. 껄껄껄.
세월이 간다. 안아줄 걸 그래서